안녕하세요. 저는 한양풍수와 경복궁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저술한 안국준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한 책 페이지 수가 한 8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8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한양이 어떻게 도읍을 했고, 경복궁이 어떻게 지어졌고, 한양 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풍수적인 관점과 그다음에 건물의 특색, 이런 것을 소상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우리가 경복궁 관람이나 고궁 관람을 갈 때, 좀 알고 가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왜 이 집에는 전이라는 건물의 명칭이 있고, 여기는 당이라는 명칭이 있고, 어떤 데 가니까 또 재라고도 했어요. 어떤 데 가면 또 루라고도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에 대한 의문을 여러분들이 좀 해소하고 가야만이 한결을 고궁 관람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와닿는다고 할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물의 신분, 건물에도 등급이 있다 이겁니다. 등급이 있다. 방금 보여드린 책은 제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건물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책은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나 뭐 예를 들어서 오코루 같은 경우에는 미비가 명성하고 암살됐던 자리다. 뭐 거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또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상세히 구성을 해가지고 그 건물만 설명한 내용이 아니고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좀 버무려서 여러분들이 맛깔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저는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네. 자, 이 건물은 등급이 있어요. 그럼 건물이 등급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가장 큰 등급의 건물이 전이에요. 전은 임금이나 대왕 대비들이 거처하는 곳만 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인 신분이 전이라는 건물을 자기 개인적 건물이지만 이름을 붙이면 왕이 되고자 하는 영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절대 못 붙여요. 심지어는 세자도 전이라는 것을 붙일 수가, 세자가 거처하는 것을 우리가 공궁이라고 하죠. 세자가 거처하는 데는 항상 동쪽에 거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궁의 정문이 뭐로 되어 있냐면 이건문이에요. 자, 이 이자는 우리가 하나 둘 할 때 이자가 아니고 영어로 얘기하면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입자를 붙여요. 이 극자는 뭘 의미하냐면 이건 북극성령입니다. 임금은 북극성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거처하고 있는 곳을 북극성이라고 하는데 북극성이라고 하는데 왜 북극성일까? 지구가 말이죠. 지구가 이게 이제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이 23.5도의 각이 또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가 코의 각도도 거의 23.5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자 같은 걸 제꼈을 때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눕는 것보다 그냥 앉아있는 개념에서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것도 23.5도에 들어갑니다. 또
여자들의 유방의 각도, 이것도 23.5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슴을 쭉 펴고, 고개를 젖히고, 똑바로 흐르면, 그러면 지구 지축과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중력이 작게 작용하기 때문에 좀 편안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숨기고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다니시면,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5도 지구 지축 끝까지 올라가면 여기가 북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북극성이 있는데, 북극성이라는 별은 항성입니다, 항성. 행성과 항성의 차이는, 행성은 그냥 별이 돌아다니는데,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갖다 항성이라고 해요. 북극성은 빛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 지구 지축하고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지구에서 보면 북극성도 움직여요. 실제는 움직이는데 지구에서 바라볼 때는 항상 그 위치에 있다. 그래서 임금은 무조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임금은. 그래서 임금을 북극성에 비유합니다. 또 북극성을 애호사고 있는 별들이 있어요. 28수가 있는데 별들이 여기가 자미원이라고 명칭합니다. 일종의 경복궁하고 똑같아요. 임금이 그 수축하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애호사고 있는 별들의 궁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해미원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 그리고 또 애호사고 있는 이 별들의 궁을, 이걸 천시원이라고 하면 천시. 하늘 천하의 시장식자. 그래서 자미원은 임금이 거치하는, 지금, 이거 하늘에 있는 그 시스템을 옛날에 조선에서는 그대로 가져내려왔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이걸 자미원은 경복궁에 담겼고, 태미원은 이게 육조예요, 육조. 육조 있죠? 생조, 이조, 공조, 뭐 예조, 그죠? 형, 뭐, 다, 여섯, 옛날에 조선시대 여섯 조가 있었잖아요. 여섯 가지가 아니고 여섯 조. 육조에서 다 행정 업무를 다 담당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천시는 이게 일반 서민들이 거주하는 제작거리였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그대로 하늘의 시스템을 경복궁에 옮겨놨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존인데 지존이 북극성은 임금에 비유한다. 임금에 비유하는데 그럼 왜 동궁에는 이공궁이라고 했느냐? 이게 이 다음에 네가 다음에 지존이다 이거야. 두 번째 지존이다 이거. 그래서 동궁의 정문이 이름이 이공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궁 하지만 동궁이라는 게 세자를 말 호칭하죠, 세자를. 그래서 세자를 호칭하는데 보통 사람들 동궁하니까 아이 동자 쓰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력 동자, 세자는 항상 동쪽에 있어야 된다. 다음에 또는 태양이기 때문에 동쪽에 있어야 된다 해서 동궁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임금을 호칭할 때 전하라는 말도 바로 이 전자에 아래 하자를 붙여서 전하라는 호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 각하라는 말은 이 각자에다가 하자를 붙인 거예요. 그럼 요즘 청와대에 뭐 그럼 대하해야 되느냐?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 전자는 지존의 건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나 못 붙여요. 절에 가면 대웅전이라고 있죠. 대웅전도 이 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건물은 주종관계가 있어. 주종. 이 세상에 있어서도 주종관계 있잖아. 사장이 있으면 종업을 입고 우두머리가 있으면 밑에 하부 조직이 또 있게 말이야. 이 모든 세상 이치가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건물도 옛날 사람들은 다 주종관계로 해서 건물을 지어놨어. 이 주종관계가 애매하면은 그런 조직은 주종관계가 애매한 조직은 제대로 잘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종관계가 확실한 조직이 좋다.
그래서 이제 전에 우리가 경복궁 안에 대체적으로 괜찮은 대체적으로 예, 대표적인 건물이 근정전이에요. 이거는 임금이 공식적인 정사를 보는 것을 갖다가 그 자리가 근정전이고, 그 다음에 임금이 거처하는 것. 임금이 거처하는 데를 강령전이라고 했고요. 대표적으로 봤죠. 그 다음 왕비가 거처하는 곳을 교태전이라고 했어요. 자, 임금이 거처하는 것은 강령전이라는 말은 거처하는 거예요. 강령, 건강할 때 강령. 임금은 항상 건강과 수복을 오래 지니고 있어야만이 정사를 오래 볼 수 있고 건강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강령전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이 교태전은 또 일부러 어떤 사람들은 뭐 왕비가 교태를 부른다고 보든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주역에서 태계라는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근과 본이 있는데, 자, 이거는 하늘을 의미하고, 이거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얘기할 때도, 건명하면 남자 얘기예요. 남자 사주라는 얘기고, 본명하면은 여자 사주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우리 태극기도 그려져 있죠? 이게 근계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공계예요. 태극기 두 개 다 있습니다. 근공 감리가 들어있죠? 태극기 내 모서리에. 자, 그러면, 주역에 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게 정상이야.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는 게 정상인데, 이 태계는, 주역을 점을 치면 태계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땅이 되고 이게 하늘이 됐어. 하늘과 땅이 뒤집혀진 개예요. 뒤집혀진 개를 태계라고 합니다. 그럼 왜 교차할 교자 태계가 교차해야 됩니다. 정말에 음양이 뒤집어지면 다시 원위치 하려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태 에너지를 발생해서 여기에 자식 생산을 많이 해서 자자손손 이 나라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교태진이라는 말을 경칭을 붙였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대왕 대비가 있었던 자병진이라는 것도 이렇게 전자만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왕 대비나 임금, 그 다음에 왕비 이런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을 전이라고 했다. 제가 원고를 좀 읽어볼게요. 대체적인 설명이에요. 자, 건물 중에서 가장 격이 높은 건물에 붙이는 명칭이다. 그래서 대전, 대비전, 그 다음에 중궁전 등과 같이 왕과 왕대비, 왕비가 머무르는 공적, 사적 공간에 붙여진다고 했어요. 자, 이 강령전과 조태전은 이건 사적 공간입니다. 근정전은 공적인 공간이에요. 자, 건물의 규모도 크고요. 규모가 커야 돼요. 전자 붙이면서 건물이 작으면은 오히려 당에 눌러버리면 안 된다, 그치? 다음이 당인데. 예. 그래서 항상 품격이 표가 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치장을 하는데도 품격이 있어요, 치장을. 자, 개인은 집인 사가에는 절대로 붙여서 안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예. 아무리 높아도 개인 집은 당에 그치고 만다. 자, 세자나 정성의 집도 마찬가지로 전을 절대 붙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의 향교에 가서는 문승왕, 즉 공자의 입회가 있는 건물만 대,
기성전이라는 걸 붙여놨어요. 대승전. 공자 위핀. 자, 유생들이 공부하는 강학을 받는 그물을 명륜당이라고 했다 했습니다. 유생들이 있는 거는 명륜당이라고 했어요. 자, 사찰도 부처님 모신 곳만 대웅전 극락보전이라고 지원을 붙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쪽, 나머지는 전혀 붙일 수가 없다. 자, 경복궁에서는 이제 근정전, 사정전, 만춘전, 함원전, 뭐 강령전, 태원전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 명칭이 당입니다. 당의 대표적인 것은 동궁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가 거처하는 동궁이 주로 있는 데가 자선당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비해서 규모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규모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품격이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규모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품격은 당당하게 낮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왕과 왕비 대비도 당에 거처할 수는 있지만 그 이하의 사람들인 세자나 세자를 비롯한 왕의 자녀 후궁들, 예, 그렇죠? 예, 관리들의 공적인 할적 활동 공감이 당에 해당된다. 이제 나중에 이제 행각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행각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경복궁에서는 영길당, 자성당, 하마당, 직경당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신분이, 왜 전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당이고, 그 다음에 합, 각. 이건 같은 등급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각은 뭐, 규모나 품격면에서는 전이나 당에 훨씬 못 미칩니다. 뒤처집니다. 그래서 전과 당의 부속 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전이 이렇게 여기가 전이라면 여기 달고 이렇게 나온 건물은 이거는 당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각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독립 부속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독립 건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때는 각을 붙인다. 대표적으로 경복궁에는 흠경각이라는 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종대왕이 장량실한테 시켜가지고 천문지리를 연구하게 하고 거기에 천문지리를 관찰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성정시라는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천문을 중국의 천문을 가져다 쓸 수 없다. 독립적인 천문을 하자 해가지고 문경각을 만들게 해서 거기서 장례식이가 연구를 하게 했던 건물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젠데 요즘 개인 사가들을 가보면 이런 죄를 붙인 집들이 좀 많이 있어요. 개인 사가들 죄를 붙인 집들이 많죠. 자, 죄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복궁에 가면 지복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고종이 주로 이게 많이 거처를 하게 돼 있어요. 지복죄. 경복궁의 건물 중에 유일하게 마루에 옛날 건물들은 다 마루를 깔든 나무나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복제만 유일하게 마루에 못을 박아서 지복제를 했습니다. 지복제는 좀 근대식 건물이라 유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지복제는 어디냐면 경복궁 풍문이
북문이 북쪽에 있는 북문을 이 북문 이름이 신무문이에요. 이 신무문 근처에 있어요. 기곡정은 거의 근처에 있어요. 이 신무문 나가면 뒤가 바로 청와대입니다. 신무문 뒤가 바로 청와대하고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상 기곡제 근처에 가면 경호원들이 항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제는 왕족의 휴식 공간이에요. 정말로는 우리가 건정된 사정된 이 딱딱한 공간을 벗어나서 좀 편히 쉬고 독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압하면 됩니다. 그래서 왕족의 휴식이나 주거 공간 혹은 관료들의 업무를 보는 건물의 격이다리였어요. 주로 조용히 사색하거나 책을 읽는 경우가 많다. 기복제가 대표적인데 여기가 고종의 서재가 있었어요. 기복제 여기가 고종의 서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외국 사신들을 고종이 주로 기복제에서 많이 접견도 하고 했던 그런 장소가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기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이 있어요. 헌. 자, 헌은 좀 공적 기능을 가진 건물에 주로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개인적 사관 아닌데 붙이는 거. 예. 그래서 일상적 주거 공간보다는 공적 기능을 가진 건물에 붙이는 경우가 많다 됐어요. 대개 대청마루가 있어요. 대개 대청마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을의 원, 고을의 원이 고을 옛날에 우리가 한번씩 보면 고을 원님들이 개인들 불러놓고 니 제가 내를 너희들을 니가 알려줬다 하고 꼬망치고 하던 그 자리가 대청마루고 여기 보면 뒤에 편액이 동헌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그런 집이 통상적으로 고을의 원이나 감사, 병사, 수사 등이 공사를 처리하던 대청이나 집을 말하는 것인데 동헌이 대표적이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루입니다. 루. 자, 우리가 루 하면 떠오르는 게 경혜루가 있죠. 경복궁에 경혜루가 있습니다. 루는 통상 2층으로 되어 있어요. 루는 루는 여기가 2층, 여기 1층. 그래서 룰을 규정한다면 지면에서 사람 키높이 이상으로 된 떠 있는 집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층과 2층에 별도 명칭이 있는데 1층의 아랫부분을 각이라고 해요. 윗부분을 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누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1층 누각의 아랫부분을 각, 그 다음에 2층을 루라고 해서 누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단독 건물일 수도 있으나, 이게 이제 경호비 같은 단독 건물이고요. 다른 건물에 부속돼가지고 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그런 경우는 내루라고 그래요. 건물에 부속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이제, 건물이 지어졌는데, 옆에 이쪽에 누각을 지어서 하면 이런 걸 갖다가 내루라고 이런 경우도 있죠. 건물에 부속돼가지고 단독으로 지는 경우도 있고 건물에 부속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은 우리가 정자고 이거는 월대한테 대자입니다. 월대. 자, 이거는 엉키기 보면 정자랑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벽이 없어. 벽이 없고 기둥만 있으며 기둥과 지붕만 있는 건물을 정이라고 하고요.
이 대는 여기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살 때한테 이 대자를 쓰거든요. 기분이 없는, 그냥 맨바닥, 그냥, 이제, 보면, 우리가 근정전 앞에 가면 월대라는 대가 있어요. 월대. 월대는 뭐냐면 임금이 나와가지고 지시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월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대예요. 지금 청와대를 이 대자로 쓰거든요. 이 건물 중에 신분이 한참 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거주하는 데인데, 국가의 품격도 있잖아요. 우리 프랑스 대통령이 거주하는 데 우리가 엘리제 궁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대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도, 국가의 품격도, 겸손하다고 해서 국가 품격이 올라간다, 이거. 우리도 스스로, 그냥 궁으로, 청화궁이라고 하면 뭐 어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야말로 정자다 그랬어요. 대도 그의 동격을 보는 것이 정설이지만 응택이 따르면 대가 격이 더 낮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붕이 있는데 이거는 지붕이 없는 경우도 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경관이 좋은 연못이나 개천 주변 숲속에 있는 루보다는 작아. 정은 루에 비하면 작다 이거예요. 루는 좀 규모가 있어요. 규모가. 규모가 좀 있지만 정은 루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다. 자, 경복궁에는 그 향원정이라고 있어요. 저 뒤쪽에 가면은 향원정이라는 그 정자가 있습니다. 뒤쪽에. 그 다음에 이제 경예로 연못에 보면 하향정이라는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 하향정이라는 정자는 나중에 만들었어요.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낚시하다가 6.25 남침 소식을 처음에 접했던 데가 거기가 하향정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고종이 나중에 이제 그 지었던 궁이 또 하나 있는데, 뒤쪽에 가면 건청궁이라는 궁이 있어요. 건청궁 바로 앞이 연못이 있어요. 거기 이제 중간에 여기 있는 게 향원정인데, 자, 이 연못을 둥글게 안 만들었나. 옛날에 사람 연못은 네모예요. 네모지게 하고 가운데는 둥글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천은 지방이라 해가지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각지다 해가지고, 호수를 만들면 항상 여러분들이 경예로 연못도요, 다 바깥이 사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항상 둥글게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항원정에 있는 이 연못이 우리나라 에디슨이 만든 전기회사가 이거 와서 우리나라 최초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했던 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최초 전기 발생기라고 딱 그 팻말이 있어요. 강원정 연못 그쪽을 가보시면 건청궁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원 화성에는 서장대라고 불리는 화성장대는, 수원 화성에 가면 또 화성장대가 있습니다. 팔달산 정상에선 망대로 사방 백리가 다 보입니다. 이거는 화성장대는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정조가 수원 화성을 자주 갔는데, 아버지 사도세자 묘도 갈 겸, 그래서 사도세자 뭐가 있는 걸 육릉, 그 다음에 정조묘가 있는 거는 정릉이요. 그래서 건릉. 그래서 수원에 가면 윤건릉이라고 해요. 윤건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랬던. 자, 그래서 화성장대라는 펜액이라는 그 건물 간판을 얘기해요. 위에 펜액. 그 펜액.
현행을 정조가 직접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벽체가 없는 기둥과 지붕으로 건물을 구성한 형태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벽이 없고 기둥과 지붕만이에요. 자, 문은 벽체가 없는 건물 형태이면서 마루가 있고, 문은 벽이 없어요. 벽이 없지만 마루가 있고 규모가 있지만, 예. 저는 같은 형태이지만 규모가 루에 비해서 훨씬 작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정자라고 합니다. 이게 자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루나 정이나 건물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대는 마루가 없어요. 지렸던 정도 마루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도 마루가 대체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즉 대는 마루가 아예 없어요. 대는 마루가 없이 지붕과 건물만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수원 화성의 서장대, 화성장대는 그런 의미에 딱 맞는 겁니다. 서장대, 이런 데 가면 마루가 없습니다. 정은 마루가 있고, 루도 마루가 있는데, 둘 다 마루가 있어도 정은 루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고, 대는 아예 마루가 없는 것을 대라고 합니다. 자, 지금의 청와대는 건물의 격이나 신분상 가장 하급이에요. 네? 청와대 대자를 누가, 그래서 네, 가장 하급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것도 좋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있는 그런 건물을 그냥 이렇게 가장 하급으로 낮춰보는 것도 스스로 국격을 낮추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만 못하다고 봅니다. 굳이 붙인다면, 뭐, 푸른 기와집이라는 의미로 청화궁이라고 붙이든지, 아니면 그것도 좀 어색해요. 저 푸른 기본기가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근정전 같은 경우에 의미가 있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보세요. 근면하게 예? 정사를 잘 보시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 강령전 하니까 임금이 그렇지 않을까? 임금은 아프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강령을 부려요. 그런데 이거 아무 의미도 없이 푸른 기와집이다? 우리도 크기도 뭔가 좀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좀 장명을 좀 의미가 있는 장명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명칭을 옛날 우리 조상들은 말이지 명칭 하나를 붙이는데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다 붙였어요. 그랬는데 후손들이 너무 이렇게 좀 졸속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그런 거는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경복궁 얼마나 좋아요? 경사선 꼭대는 참 좋은 이름이에요. 이런 거 이런 이름들 좀 못들이지게 좀 붙여가지고 했으면 좋겠나. 아쉬움. 우리가 뭐, 남대문이라고 하면, 청와대라고 말하면 그냥 남대문이라고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남대문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지만, 엄연히 거기는, 엄연히 거기 이름 있잖아요. 숭례문이라는 문이 이름이 있어요. 이 순수한, 얘는 순수한 문이다. 이야, 옛날 분들이 말이지, 이 장면을 하는 건 진짜 멋들어지게 했는데,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위 예지신을 다 붙여가지고, 인위 예지신을 다 붙여서, 남쪽 문을,
동쪽은 인을 의미하고요. 남쪽은 예를 의미해요. 예. 그다음에 서쪽은 의리. 북쪽은 지혜. 가운데는 신. 오행을 보면 목이요, 금이요, 화요, 수요. 이거는 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쪽 문은 우리가 흥인지 문이라고 인자가 들어있어요. 서쪽 문은 지금 도성의 서쪽 문이 돈이문이었는데, 돈이문이었는데 지금 이거 없어요. 지금 돈이문이라는 문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복원해야 될 부분들인데, 일제시대에, 일제 뭐 황실대가 온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길을 내는데, 부셔버렸어.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남은 이제 예를 북은지 남은 시 이거는 어디서 만나면요 이 또 동쪽은 이 목을 목이를 목이에요 목은 탄생이거든 탄생 이게 왜 동쪽은 왜 인이냐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이다. 여러분들,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뭘 알겠어. 막 태어난 손자가 할아버지 얼굴에 오줌을 싸도 한 말도 안 해.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그 탄생은 인으로 다스려야 돼. 의지하게 다스려야 돼. 그래서 인으로 붙여놨습니다. 자, 서쪽은 금이잖아요. 금이 뭐예요? 칼을 잘못 쓰면은 이거는 엄청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정당할 때 쓰라고 해요. 그래서 의리와 오를 때. 오를 때 쓰라 그래가지고 이 일체가 됩니다. 자 남쪽에는 남은 불인데 왜 해냐? 사람은요 밝을 때는요 다 예를 갖춥니다. 밝을 때 어디가 예를 백주 대낮에 오줌 싼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두워지면 오줌을 싸든지 별 또 도둑놈들도 주로 어두울 때 활동합니다. 그래서 밝으면 다 사람들이 예를 갖추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지. 지는 수에 해당됩니다. 수는 지혜롭습니다. 수가. 보세요. 수는 액체, 고체, 기체를 다 넘나드는 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떤 형태든 간에 그 형태에 맞춰서 또 지 모양을 유지해요. 작은 그릇에다 하면 작은 그릇 형태, 호리병에다 하면 호리병 형태. 그래서 지혜롭다고 했어요. 중문은 이게 이제 숙중문인데 숙중문은 북문 그 사이에 있는 홍지문이라고 있습니다. 홍지문. 그때는 홍지문에는 지자를 넣었어요. 그때 정식 북문인 숙중문에는 지자를 안 넣는데 왜 안 넣는지에 대한 정확한 문이 없어요. 문이 없는데 그냥 봤는데 혹은 일서에 의하면 백성이 너무 지혜로우면 다스리기 힘들다. 그래서 지혜를 진짜로 뺐다는 의미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교육부에 뭐 고위직 백성들은 뭐 개돼지처럼 다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잘렸잖아요. 네? 관료들은 그렇다니까 좀 그런 어떤 사상들이 있어요. 자, 신은, 토는 믿음이에요. 토는, 토와 왜 믿어? 콩심. 콩나고 타심을 폈나? 토라는 것은 배반을 안 해요. 뭘 배반을 해요? 그래서 이 신뢰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 신은 어디가 들어가는 보신각? 종각이, 종각 원래의 명칭이 종치는 각이라 해서 종각종각하지만 실제는 보신각이에요. 그 왜 그런 명칭을 하니? 그냥 보신각 역할을 하면 될 텐데 꼭 종각이죠.
어차피 있는 걸 갖다가 왜 이상하게 변형해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이런 장면들도 옛날 분들은 얼마나 참 고민하고 말이야. 해서 했던 흔적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행각, 행랑이 있는데, 이거는 건물 부속에 여러분들 경복궁 같은 거 보면 주변으로 뺑 둘러싸가지고 기둥만 쭉 있는 그걸 갖다가 부속 건물에 들어가는 명칭. 독립 건물은 이걸 행자를 안 붙여. 부속 건물에만 쓸 수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신분은 이와 같이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 건물 명칭과 흐름을 다 해서 나갔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좀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양풍수와 경복궁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입니다. 태웅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태웅 출판사. 이 책이 나온 지가 제법 됐기 때문에 서점에는 잘 없을 수 있고요. 혹시 책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태웅 출판사 전화번호가 이쪽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책을 주문하시면 됩니다. 책 가격은요, 이게 좀 비싸요. 45,000원이에요. 이게 올 칼라로 인쇄가 되어 있어가지고, 또 재질도 좀 좋고 해가지고, 이 책이 조금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태웅출판사로 전화하셔서 45,000원을 입금을 해주시고, 하시고,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줍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하신다든가, 관심 있으신 분은 저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